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카카오 되겠고요. 코드번호 035720 되겠습니다. 자, 오늘 6월 20일 오후 2시 22분 지나고 있고요. 현재 2%대 양봉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15만 9천 원 선 기록하고 있죠. 자, 일단은 카카오톡 어제 제가 한번 씌워주는 거 좋다고 했죠. 근데 또 바로 이렇게 달려주니까 좀 당황스러워요. 물론 그 이제 상승나서 수익나면 좋겠지만, 사실 이제 카카오라는 게 그렇죠. 그 워낙 대형주고 뭐 카카오 네이버 너무 많은 소재를 담고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IT 기업이지 않습니까? 뭐 계속해서 올라도 이상하진 않지만 저는 제 생각에는 조금 힘 뺄 때는 좀 힘 빼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뭐 다른 의도는 전혀 없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상승이 나올 때, 자, 상승이 나옵니다. 상승이 나올 때 기본적으로 좀 튼튼한 구조로 가주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고자 하는 상승은 이제 계단식 상승이라는 거죠. 양봉이 들어왔다가 음봉이 좀 들어왔다가 양봉이 들어왔다가 음봉이 좀 들어오는, 이런 식의 건전한 차트가 이루어졌을 때 지지대를 형성하면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올랐어도 이만큼 빠지기가 어렵고 좀 더 윗동네에서 라인 형성을 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지금 이 상태로만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물론 뭐 100%는 아닙니다. 쭉 갔다가 약간 이런 식으로 빠져버려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 이렇게 횡보를 하던가. 그러니까 거대 낙폭이 한번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휘둘릴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그게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만 아니라면 뭐 이렇게 계속 상승해도 좋죠. 좋은 일이죠, 오히려. 근데 이런 지금 거센 상승폭이 좀 걱정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상승이 나오다가도 금방 쭉 하락을 하면 이제 좀 더 그 뒤에 수익 나올 수 있는 저점대를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야, 이거 이제부터 빠진다, 끝났나 보다 하고 다다다다다 매도를 하고 다시금 가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지, 다른 부분은 뭐 너무 괜찮습니다. 카카오, 제가 뭐 예전에 카카오 한 뭐 이때부터 카카오를 주식이 없으면 주식을 왜 하냐고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11월 달이었나요? 어쨌든 카카오를 보유하셔야 된다. 카카오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이 없을 거다.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다들 삼성전자 하는데 반도체는요,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일단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의 양이 다릅니다. 그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많은 돈을 쥐고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국가적으로 지원 혜택 그 자본 차이가 뭐 작게는 10배, 많게는 100배나 차이가 나는 기업군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바이든의 기조 자체가 뭐 플랫폼 활성화 이런 이야기는 크게 물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2차 전지와 반도체 쪽으로 눈을 훨씬 더 많이 돌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플랫폼으로서 여기에서 뭐 영위하는 전자상 거래라던가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리고 지금 카카오에서 좀 공격적으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아시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처럼 뭔가 조금 이렇게 전자상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개인 셀러분들을 좀 모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 셀러가 뭐 당연히 이제 사업자를 내신 분들이겠지만 그런 쪽으로도 또 지금 발돋움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카카오 엔터도 빼놓을 수 없죠. LCK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너무너무 재밌는 게임입니다. 정말 잘 만들어, 게임 하나 잘 만들어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스타크래프트의 뒤를 잇는 어떤 실질적인 게임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게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뿐만 아니라 정말로 규모가 있는 게임 대회를 통해서 많은 프로게이머들이 게임을 하고, 그리고 프로게이머 분들뿐만 아니라 관련된 굿즈와 정말 어떤 새로운 산업군을 하나 탄생시킨 게임이죠. 그런 게임과 더불어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같이 손을 잡고 이런 식으로 플랫폼화를 현실화되고 있다는 게 제일 카카오만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로 이제 20만 원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 게 카카오인데, 15만 원이 쉽게 뚫리는 걸 보고 제가, 아, 이거 더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메타버스랑도 엮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AR 커머스 스타트업 리콘랩스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건 네이버 카카오가 동시에 했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같이 엮인다고 볼수 있겠지만, 어쨌든 IT와 메타버스 새로운 세계는 우리가 이게 접목이 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때 굉장히 괜찮다. AR 커머스 솔루션 이미지 보시면, 야, 이거 가방이 그대로 표현이 돼요. 그쵸? 신기합니다. 어쨌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분명히 우리 삶 속에 깊숙하게 침투가 될 거고, 또 메타버스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지금 미국에서는 이미 메타버스 땅을 거래를 하고 있대요. 내 땅, 자기 자본화를 시키는 거죠. 근데 그 가격은 뭐 진짜 강남 땅값처럼 오를 수도 있는 거고요. 뭐또 소폭 하락할 수도 있는 거겠지만, 어쨌든 그런 걸로 재테크를 하는 분들이 이미 생겨나고 있다 라는 것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쾌속 질주하고 있는 카카오, 연일 상승 중이고요. 자, 영상 보시는 분들 위해서 꿀팁 좀 알려드려야죠.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카카오톡 표시 있습니다. 이거 누르셔가지고 카카오톡 친구하고 무료 추천 정보 받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들어오셔가지고 꼭 저희한테 메시지 보내주셔야 됩니다. 친구 추가 클릭하시고 이렇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해주셔야 돼요. 연락처로 추가하셔가지고 언제든지 우리가 좋은 종목 안내해드릴 테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